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그동안의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릴 텐데요. 양이 꽤 됩니다. 우선 오늘 낮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서 퇴근길 무려 충남과 호남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. 밤이면 전국에 내리겠습니다. 모레까지의 강수량을 살펴보시면요.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 이상, 제주 남부와 전남 동부 남해안, 경남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. 서울에도 2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고요.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,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게 비가 내릴 때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됩니다. 추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 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요. 비가 내린 직후에는 쌀쌀하겠습니다.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.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